15호 태풍 덴모로 발달할 가능성이 높은 99W가 발생했다고 9월 21일 오전에 미 해군 합동 태풍 경보센터 JTWC는 예보를 통하여 99W 열대요란의 발생을 공지하였으며, 오후 3시에는 이 열대요란 99W가 태풍으로 발달할 가능성을 중간으로 상향 조정을 하였습니다. 현재 열대요란 99W는 대기층의 이 상층부와 하층부의 바람 차이가 적고, 또한 이 해수면의 온도가 섭씨 30도에서 31도로 따뜻하여 태풍 발달에 유리한 해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15호 태풍 이 덴무 이 이름은 중국에서 제출한 이름이고 번개를 다루는 여신의 뜻이고, 2004년에는 이 디엠무로 쓰였으나 2010년부터 덴무로 정정되었습니다. 현재 99W는 북위 10.3도, 동경 154.6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살펴보면 이 950헥토파스칼까지 발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미국 기상청 GFS 모드에서는 15호 태풍 덴무는 933헥토파스칼까지 발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유럽 중기 예보센터인 ECMWF 모드에서는 태풍으로 발달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을 하였고, 독일 기상청에서는 베트남에서 태풍으로 발달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캐나다 기상청에서는 대만에서 태풍으로 발달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미 해군 모델은 미국 기상청 GFS와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한편, 9월 29일 오후에 대한민국 남부 지방에 비가 올수 있고, 10월 1일에 중부 지방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인해서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전국에 비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